안녕하세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스타일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느낌을 전체적으로 디렉션한다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첫 판넬은 버티컬 느낌으로 디렉션해서 커트를 하였고요. 윗라인 같은 경우는 그라성과 약간 디렉션을 이용한 테크닉으로 한번 사용해봤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넥스 느낌으로 커트를 라인을 자른 다음에 엘리베이션을 줘서 형태의 약간의 층을 한번 사이드는 내보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백 부분에서 디렉션을 했기 때문에 사이드와 연결하는 느낌의 커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라인을 사선으로 타서 형태감, 사이드에서 원넥스를 자르고 백에서 디렉션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아주 길어지겠죠? 그 부위를 질감 처리를 통해서 형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트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커트는 반만 잘랐습니다.